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샘여림, 즉 다이나믹의 용어와 기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여리게라는 뜻의 피아노, 세게라는 뜻의 포르테, 이것을 변형시킨 조금 여리게라는 뜻의 메조 피아노, 조금 세게라는 뜻의 메조 포르테. 아주 여리게라는 뜻의 피아니시모, 아주 세게라는 뜻의 포르티시모가 있습니다. 피아니시시모와 포르티시시모도 극단의 여림과 셈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셈여림의 변화를 주는 셈여림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점점 세게라는 뜻의 크레센도, 점점 여리게라는 뜻의 데크레센도, 점점 여리게라는 뜻의 디미뉴엔도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그음만 특히 세게 내라는 뜻의 악센트, 그음만 특히 세게라는 뜻의 스포르잔도 이렇게도 사용하고요. 세게 그리고 곧 여리게라는 뜻의 포르테 피아노, 여리게 그리고 곧 세게라는 뜻의 피아노 포르테, 갑자기 여리게 연주하라는 뜻의 수비토 피아노, 항상 세게 연주하라는 뜻의 샘플의 포르테, 더욱 세게라는 뜻의 삐우 포르테, 더욱 점점 세게 연주하라는 뜻의 몰토 크레센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샘여림의 용어와 기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악보를 볼 때 꼭 필요한 내용이니 자세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